예천은 민족의 성지 곤륜산 위에 있다고 한다. 옛 시인은 모든 이의 가슴마다 예천이 있다고 한다. 나는 70년 만에 예천을 찾아간다. 내가 어릴 때 살던 고향,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을 좀 가요. 경북 예천 전국이에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아까우면 자기가 살았던 데를 보고 싶어 하다는 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그 큰 누님이 그게 얘기를 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누님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시는 거요? 예천이요. 나에게도 예천은 감회 어린 곳이나 90이 훨씬 넘어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누님의 고향이기도 한 예천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나를 따르며 메이킹 필름을 만들 두 할머니 감독, 그리고 촬영 조수이자 운전을 하는 양선생, 거기다 여름방학 체험학습으로 참가하는 초등학생, 이렇게 다섯 명의 엉성한 촬영팀이 조직되었다. 예천을 찾아오는데 나에게는 70년이 걸렸건만 불과 3시간도 걸리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내비는 알려주고 있다. 첫 목적지는 우리 집터였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내가 다니던 동부 초등학교다. 어디를 가나 만나는 초등학교 하나가 거기 있다. 예천 동부 초등학교라고 교문에 쓰여 있으나 나에게는 낯설은 학교로서 내가 찾고 있던 학교는 아닌 것 같다. 여기가 예천의 동부 초등학교입니다. 저는 1945년 해방이 되던 해에 이쪽 우리 어른들 이사를 하셔서 바로 이 근처에 우리 집이 있었고, 47년 1학년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70년 전, 8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처음 여기를 와봤고요. 와본 이유는 우선 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싶었지만은, 또 우리 큰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이 옛날, 지금 95살 잡았는데, 90년 전, 80년 전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록을 만들어서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강물에 또 하나 작은 강이 흘렀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학교가 여기 큰 플라타나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방향만 약간 기억이 나고, 어쨌든 80년 전 그 곳은 틀림없습니다. 위치는 세상이 흘러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하고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은 이제 우리도 끝이 나겠죠. 그 전에 우리도 할 일을 좀 하고 죽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천 동부초등학교를 줄여서 예동으로 부르는 모양이다.
부르기 좋고 듣기 좋다. 예동에는 양궁연습장이 있다. 그 유명한 김진호 신궁이 탄생한 곳이다. 이쪽일 거예요 아마. 이쪽 건물에서 나왔는 이쪽으로. 원래 저는 요 바로 백전이 요 고모집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 맨날 요 고모집에서 놀았거든요. 48명. 그러면은 좌측에 보면은 그 봉솔농장으로 올라가는 그 다리가 있어요. 요 옆에 보면은 조일 아파트 이름 뭐더라? 요 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가 교육청. 학교 찾아갑니다. 앞에서 장사를 하는 젊은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예동에 있던 수로와 우리 집 있던 곳을 확인하고자 지도까지 그려가며 이야기를 했으나 서로가 엇갈릴 뿐 말이 마주치지 못한다. 석탑이 하나 있어요. 예, 맞아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럼 우리 집이 어디에 있었나? 그거 동북인이 할줄 알고. 여기 있었어요. 여기 옆에. 아, 이 목도리 층이. 이쪽도 석탑이. 그러면 저쪽인데, 저 중앙, 저긴데. 지금 여기 네. 한천이고, 여기 네. 탑 있고, 예, 이쪽 산 있고. 예, 네. 네, 맞아. 여기가, 아, 그때 여기가 우유 시장이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여기고. 지금. 동북인을 들어간 여기잖아요. 지금 저희들 있는 위치가요? 여기. 나의 기억에는 생생하나. 이미 사라진 것에 대하여 그분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애도 타고 목도 타서 사장님 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눈앞에 펼쳐진 현장을 다시 둘러본다. 활교를 등지고 서면 왼쪽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큰 길가 옆 2층 우리 집이 있었다. 그 현장은 분명한 듯 하나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 집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본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리가 있고 잘 정리된 맥갈래 뇌물마저 있다. 큰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아니 여기가 아닌가? 또한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다. 앞산 밑에 있던 강으로 가보자. 그건 그대로 있겠지. 우리는 안동 통내라 불렸던 다리는 이제 예천교로 바뀌어 있다. 마침 8월 가뭄이 들어 강이 말라 흉하게 보인다. 이 강은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사장이 있어 아름다웠던 곳이다. 발길을 돌려 예천 초등학교로 향한다. 1907년에 개교한 유서 깊은 학교로 이전을 다니던 우리 큰 누님이 출가 전까지 교폰을 잡고 있던 곳이기도 하다. 여기는 옛날에 서부 초등학교였어요. 서부공인학교. 근데 이제 예천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1945년부터 47년 기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예천에서 제일 먼저 생긴 초등학교고 모든 예천 사람이 여길 나왔습니다. 조금 아까 던 동부 초등학교는 이거 생길 후에 바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좀 늦게 생겼는데 그때도 이 예천 초등학교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보니 매우 커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저는 안 다녔습니다만 예천은 활의 고향이다.
조선조 활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 김진호라는 신궁이 탄생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김진호 선수는 나의 꿈의 학교 예천 동부 초등학교 출신이라고 들어 더욱 정감이 간다. 김진호 선수가 일궈낸 세계적인 양궁의 업적들 모두 다 예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시 예천교를 건너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으로 향한다. 인구 5만도 안 되는 작은 시골에 국제 양궁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우나 국제 양궁 대회마저 매년 개최되고 세계 전통 활연맹 창설 및 세계 활박물관, 아키어리 경기장, 양궁 국궁 활쏘기 체험장 등이 설치돼 국내 최대 규모의 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예천 김해 국궁 전수 교육원을 찾았으나 주말이라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예천과 우리 활을 사랑한다. 우리 활은 게르만 대이동과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한족의 주력 무기로서 우리 고대사를 밝힐 증거물로 아직도 스포츠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예천은 놀라게 하는 일이 많다. 이 작은 시골에 우주센터가 있다니 매우 궁금하였다. 동행하는 학생도 있어 일정에 포함시켰으나 사전에 예약되지 않으면 별보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어린 동행을 달래어 꽃길을 따라 숙소로 향했다. 숙소는 아는 분의 소개로 내일 방문할 명봉사 근처에 있는 작은 암자다. 해걸음에 당도하고 짐을 푸니 어두워져 잠자리에 바로 들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 밖을 나오니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말없이 반긴다. 주지 스님의 부친이라는데 100세가 넘으셨다고 한다. 그분은 그저 우리를 보며 웃음만 짓는다. 건강하시나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신다는 것이다. 100살이라니 100년간 무엇을 하셨을까? 100세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개들이 반기는 암자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우리는 명봉사로 향하였다. 잘 만들어진 도로를 달려 명봉사로 향한다. 이런 첩첩산중에도 포장도로가 반드시 놓이고 군데군데 축조된 현대적 구조물이 일체가 없다. 우리 누님은 이 길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날까? 어릴 때부터 귀 아프게 많이 들어온 그 절 이름 명봉사 그 입구에 이른 것이다. 보수 전나무가 반기는 입구를 지나 경내에 이르는 동안 8월의 매미들이 늘어지게 운다. 신라시대 창건된 고찰이나 자전화재로 절의 형태를 제대로 갖춘 것은 최근이라고 한다. 우리 조부님은 대목으로 경복궁 증축에도 참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일제강점기 명봉사를 중건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도 해방 후 귀국하셔 쇠락해진 명봉사를 수리 시주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절에 기록부가 있다면 최소한 이 어른들의 명단과 시주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본 것이다. 작지 않은 이 절에는 비구니 한 분이 지킨다고 한다. 스님을 만나보기도 어렵거니와 말씀 나누기도 어려웠다.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촬영하실 거예요? 아니, 촬영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오래 전에 여기서 한 뭐, 100여 년도 넘게 된 세월도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실 수 없거든요. 근데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진 찍히기가 싫으시다 하여 카메라를 이상하게 놓고 어렵게 만나 나의 희망을 이야기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 그때 이제 모시고 다시 회전해서 보내주시고 한 번씩 뒷동날에 편지를 진행했거든요. 절에는 시주자의 기록장이 없고 건축 또는 증축 시에는 대들보의 책임자의 성함을 쓰기도 하나 할아버지의 건은 일제 강점기에 소실되었고 아버지의 건은 6.25 때 소실되어 건물에 남아있을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고 스님은 추단하셨다. 스님은 실망한 나를 달래기 위하여 내원사로 올라가 보라 한다. 내원사에는 이전에 명봉사 주지셨던 노스님이 계시니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나보라는 것이다. 명봉사 경내에 있는 문종태씨를 건성으로 둘러보고 내원사로 향하였다. 내원사의 공식 명칭은 소백산 지장보군이었다. 다시 신락같은 희망을 안고 내원사 스님을 만나보았으나 실망만 키울 뿐이었다. 스님들로부터 받은 답답함이 유난히 찌는 8월의 더위와 맞물려 숨이 찰 지경이다. 명봉사 계곡 맑고 찬 계곡물에 일행 모두가 발을 벗고 시원하게 담그어 본다. 산사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고 가자. 마지막 여정은 동로면 석항리 구락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를 오기 전에 꼭 방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것이다. 시골인이 자세한 주소가 아니어도 되려니 하는 생각으로 응낙을 하였으나 막상 도착해 보니 서울서 김소방 찾기보다 어렵다. 여기가 명봉산 아시죠? 우리 여기잖아. 네, 여기. 그러면은 여기 얘기하시는 게 지금 김소라고 석학명목로 743로 주겠다. 여기서 네 여기 선생님 쭉 나가시면은 네. 이 그 명봉 가는 길이 있어요. 네. 우측으로. 네. 거기서 시작. 우리 거기에서 여기 왔는데. 아 그러니까 다시 네. 거기서 시작점이 네. 석학명봉로거든요. 네. 그 도로가 도로는 주소가 석학명봉로인데. 그 석학면봉로가 종점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아, 뭐, 시작점이 되는지, 종점지가 문경 그 사냥 땅이래요. 그 동로면 그 땅이거든요. 오셨을 거래. 그걸 타고 넘어가시면은, 그 고개를 넘자마자 있는 거기다가 군악동이라 그러는데, 석항삼리 군악, 그, 잘 뭐라 그러지? 군악동이라 그러거든요. 군악동 기내지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상리면 사무소를 찾았다. 면 사무소에서는 친절하게 구지명과 신지명 또 유사지명을 찾아내어가며 대조하여 한참 만에 한 곳을 알려준다. 그곳은 예천군이 아니라 문경군 소속이며 바로 문경군과 예천군 경계에 있어 명봉사 뒤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고갯마루 작은 터널을 지나며 부탁받은 곳이 여기로구나 하는
감이 들었다. 동로면 석학리라는 표지판이 있으나 석학리가 생각보다 넓다. 면사무소에서도 몰랐던 불학원을 현장에서 찾기는 불가능하다. 마침 80을 넘으셨다는 노인 한 분을 만나 불학원을 물었으나 당신은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으나 불학원은 모르겠다고 한다. 작심하고 이곳에 머물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석학리 모두를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찾을 것 같다. 그리 쉽게 예천이 나타날 리가 없겠지만 눈을 감고 손을 더듬으며 예천을 찾기엔 이제 지쳐버렸다. 다음을 기약하고 이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자 한다. 일본 후쿠이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다섯 살 때 떠나온 곳이다. 나는 그곳을 잘 모른다. 그러나 누님들에게는 자나깨나 눈에 서는 마음의 고향이다. 다음 여정은 누님들의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다.